세멘트 생산 공장은 이쪽 한쪽이고 진입로는 그러니까 저쪽 저기서부터 일이 들어오는 거지. 철도 인입선은요 도로 옆으로 해가지고 저쪽 저 창고 쪽으로 연결시킬 겁니다. 이게 저 사포가는 틈없이 나오는 거니까 우선 기반 이 부지공사만 빨리 끝내란 말이야. 응? 이 자유당 때부터 벌써 이 까먹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 거야 이게. 아이고 걱정하지 마라. 안 그래도 다들 밤새고 작업하고 있으니까. 아이 박준사가 현장을 맡은 이상 공사는 내가 확실하게 책임질 테니까 그 태산 사장은 아무 걱정도 하지 말라고. 야 이놈아! 실장이니 조장이니 야 이놈아! 여기다 이놈아 돈을 부리면 어떡해! 차가 어떻게 빠지라고! 어? 아이고 알았어. 왜 알 말 없는 놈이 그 짓을 못하네. 아이 알았어 내가. 아니 그러니까 현장 관리가 더 필요하다고. 다른 현장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여기가 더 중요하잖아. 알았어. 이거 맡겨 실장. 예 사장님. 저 인천에서 일하고 있는 일국이 말이야. 일국이요? 거기 정리하고 일로 내려오라고 그래. 여기서요? 네 알겠습니다. 인사부에 얘기해서 정식 사원으로 채용을 하라 이 말이야. 형님 아니 사장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정식 사원이요? 아니 이봐 타산이 이거 왜 자꾸 불러? 정식 사원 뽑는데 무슨 뭐 불만 있어? 정식으로 이력서 받고 자재관리 일을 시켜봐. 알았네. 알았어. 아, 우리 일국이가 이제야 제대로 대접을 받았네요. 아, 좀 진작 좀 그렇게 하시지 않고서나. 시끄러 이놈아. 진작은 무슨 진작이야. 저 인천 공장 일이 거의 마무리돼가니까 거의 간부들을 전부 이쪽으로 오도록 해. 예, 사장님. 즉시 지시하겠습니다. 글쎄 우리 형님은 늘 저러신다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을 놀래게 하신다니까. 아, 그러게 말이야. 그러지 않아도 늘 마음에 부담이 됐었는데 잘 됐어. 아, 잘 되고 말고지. 일국이 그동안 아주 혼났다 혼났어. 어이, 일국이! 예, 소장님! 아이고, 이젠 제법 노가다 티가 나는구만? 아유, 노가다 티 나려면 아직 멀었죠. 아, 좀 쉬어가면서 하라니까 그러네. 사장님 오늘 안 오셔. 안양 가셨어. 예, 압니다. 그래서 제 할 일은 해야죠. 아이, 참. 야, 그쪽 질통 좀 서둘러! 사장님! 어? 사장님!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봉투인가? 아, 이거요. 일국 씨가 이번 달 일한 임금입니다. 아, 그리고 일국 씨 단양으로 보내라는데요. 단양? 예. 방금 본사 인사과에서 연락 왔습니다. 일국 씨 정사원으로 발령 났답니다. 그래? 그게 그렇게 됐구만. 응? 그럼 그렇지. 응? 그리고 소장님하고 저하고 여기 다음 사람한테 인수인계하고 일주일 후에 단양으로 가라는 명령입니다. 그래. 역시 총력전이구만. 그 단양 시멘트 말이야. 간부들은 죄다 그리러 가는구만. 일국이 좀 불러. 예. 일국씨! 일국씨! 예. 본사에서 연락 왔어요. 정사원 발령입니다. 정사원이요? 제가요? 아, 정말입니까? 그럼요. 근무지는 단양입니다. 단양 시멘트 건설 현장이요. 예, 그렇습니까? 내일 새벽에 단양으로 출근하랍니다. 인사부에 서류 제출하고요. 사장님 명령이시랍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한테 고마워할 게 뭐 있어. 사장님한테 해야지. 응? 월급이야? 예. 어서 옷 갈아입고 가봐. 예,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왜? 아버지, 고맙습니다.